제10장 외국인 고용법. 자, 외국인 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일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직자도 많지만은 중소기업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전부 다 일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 없는데,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나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외국인 고용법이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냐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는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다만 이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냐는 선원 및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선원법에 의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온다.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했지만은 법무부 장관, 출입국 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관련이 있죠. 또그 외국 근로자와의 국가와 문제도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하고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하며 매년 3월 30일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더라도 일단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